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시간 미국 뉴스 언론들은 긴급히 속보를 전하기 시작했고, 다급한 표정의 앵커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하는 양 빠르게 기사를 읽어내렸죠.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빠르게 읽어내리는 영어 속에서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들이 들립니다. 왜 미국 앵커들은 빠른 영어 기사 속에서 한국인들을 배려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스타뉴스라는 언론에서는 쏟아져 내리는 아이돌 그룹 중한 그룹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에만 무려 45팀의 아이돌이 데뷔 무대를 가졌으나, 유독 2013년에는 눈에 띄는 신인이 보이지 않았죠. 1년 전 2012년에는 엑소를 비롯 EXID, AOA 등이 데뷔했고, 1년 뒤 2014년에는 마마무, 레드벨벳, 갓세븐 등이 데뷔했으나, 유독 2013년에만 크게 눈에 띄는 그룹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스타뉴스에서는 느긋하게 인터뷰에 응할 아이돌 그룹을 고르다 대충 남자 아이돌 그룹을 픽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타뉴스 측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2013년이 유독 눈에 띄는 아이돌 그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현재 진행 중인 인터뷰 대상이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째로 뒤흔든 그룹이라는 점을 말이죠.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당시 빅뱅 선배님들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면서 반드시 아이돌 세계에서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댓글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이름이 방탄헬멧, 방탄조끼 이런 식으로 왜 이리 촌스럽냐, 랩몬스터나 슈가 이런 이름은 조금 오그라들지 않냐라거나 너네 이름 알리자고 빅뱅 건드리지 말아라 등등 악플들이 꽤 많이 달렸었죠. 아무래도 당시 빅뱅이라는 그룹은 대한민국 최고 실력을 갖춘 아이돌이자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몇 안 되는 아이돌로 꼽혔기 때문에 뱁새가 황새 쫓다가는 가랑이 찢어진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죠. 그런데 2013년 6월 12일 오후 5시 1분에 한 네티즌이 재미있는 댓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랩몬스터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었죠. 아빠는 젊었을 때 뭐 했어요? 랩몬스터가 대답합니다. 아빠는 방탄소년단이었단다 라고 박제된 댓글. 현재 이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방탄소년단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랩몬스터의 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아빠가 속했던 방탄소년단이 어떤 가수였는지를 말이죠. 아빠가 속했던 그 그룹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던 가수였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5년 뒤 2018년 미국 3대 뮤직 어워드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는 방탄소년단이 오릅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7명의 소년들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등장해서는 음악 시작과 동시에 표정이 바뀌며 무대를 찢어버립니다. 이 무대를 통해 그들을 처음 본 시청자들도 아, 이 청년들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4년이 흘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년들은 또 공연을 합니다. 4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유로워졌다는 점이 달랐고 관객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는 같았습니다. 전 세계 문화의 중심국으로 불리는 미국에는 대표적인 시상식들이 몇 존재합니다. 영화 분야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상했던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고, 음악 분야에서는 그래미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 3대 시상식이 있죠.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상징적인 국가에서 열리는 시상식인 만큼 그 명성이 대단한데요. 이 시상식 후보로 올랐다는 것만 해도 그 가수 또는 배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미국 LA에서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열렸습니다. 이미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이 이 시상식에 대상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죠. 그리고 그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무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만 보통 이런 시상식에서는 가장 핫한 가수 두 팀을 뽑아 오프닝과 클로징을 장식하게 합니다. 오프닝은 아무래도 가장 핫한 가수를 세울 것이고 클로징에는 대상을 수상한 가수를 세우는 것이 보통인데요. 2005년까지 전문가의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이 2006년부터 대중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한 AMA 시상식에서 올해 오프닝 무대는 방탄소년단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미라는 거대한 팬덤을 보유한 이들은 언어와 국가, 종교, 인종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스타들의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미국에서 제일 센 언니 카디비가 호스트를 맡았는데 그녀는 원래 BTS의 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나도 방탄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 딸이 진짜 진짜 사랑한다. 사실은 방탄과 함께 음반을 낼 수도 있었는데 그때 막 음반을 냈던 시기라 계획이 망가져 버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덕분일까요? 공연 중 얼굴이 비춰질 때마다 누구보다 열렬히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날 AMA의 주인공은 단연 BTS였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BTS와 셀카 찍기에 바빴죠. 보이스투맨의 멤버인 숀스톡맨은 평소 지민의 곡을 커버하는 등 팬심을 드러내왔는데 이날 행사장에 자신의 딸을 데려와 방탄소년단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 포옹으로 인사한 뒤 셀카를 촬영했죠. 빌보드 뉴스 진행자인 테트리스 켈리는 BTS와 만난 현장 영상을 공개한 뒤 자랑질을 쏟아냈고 클로이 베일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이냐면서 BTS와의 셀카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오프닝은 영국의 대표 록밴드 콜드플레이와 합동으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마이 유니버스를 공헌했습니다. 확실히 방탄소년단은 달라졌습니다. 4년 전 청바지에 가죽 자켓, 두건 등 캐주얼한 차림으로 멤버들끼리 어깨동무를 하는 등 상당히 여유있게 무대를 즐겼죠. 이날 방탄소년단은 무려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페이버릿 팝 듀오 그룹에 이어 페이버릿 팝송과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까지 주요 부문을 전부 섞어내버렸습니다. 특히 페이버릿 팝 듀오 그룹 부문에서는 가볍게 수상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수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해도 여지없이 수상하며 3년 연속으로 타이틀을 지켜냈는데요. 멤버들은 소감을 통해 아미들 덕분에 가능했다며 당신들은 우리들의 유니버스라고 영광을 돌렸는데요. 사실 그들의 팬클럽 아미는 BTS에게 있어서 현재를 가능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라디오 집계 순위 등이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팬들은 필요할 때마다 BTS의 노래를 요청했고 실제로 일부 팬들은 각종 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 BTS의 음반을 홍보했습니다. 그 덕분에 BTS는 2020년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역사상 최초의 빌보드 싱글 1위를 차지했죠. 그 이후에도 이들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Savage Love, Life Goes On 등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3개월 사이에 3곡으로 1위를 3번이나 차지하는 기적을 써내렸습니다. 그리고 올 2021년에 발매한 버터는 리믹스 버전까지 포함해 빌보드 싱글에서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버터에게 1위를 내준 곡도 Permission to Dance라는 BTS의 곡입니다. 자신들의 곡으로 1위를 바통터치한 몇 안 되는 가수라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BTS와 아미들의 행보에 시기를 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곡으로 1위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본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두아리파의 팬들은 BTS 팬들이 차트 순위를 조작한다고 몰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RM은 우리가 한국에서 온 그룹이고 팬층이 두터워 쉽게 표적이 되는 것 같다면서 만약 순위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빌보드 내에서 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주장이 얼토당토 않다고 대답하기도 했죠. 어쨌든 방탄소년단의 3관왕을 차지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차지했다는 것은 당연히 아시아 음악인 중 최초의 기록이면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AMA는 한해 미국의 팝 시장을 대표하는 얼굴인데 이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아티스트가 대상을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이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점으로 불리는 것이죠.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미국에서 가장 큰 팬덤을 가진 테일러 스위프트를 투표로 이겼다는 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했고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도 이번 대상 수상은 방탄소년단이 1970년대 엘튼 존, 1980년대 마이클 잭슨, 2000년대 마돈나, 2010년대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음을 만방에 알린 사건이라면서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지배자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대상 수상 소감에서도 여지없이 그들의 팬 아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에 연신 입을 다물지 못하는 멤버들은 무대에 올라 4년 전 무대에 섰을 때만 해도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미들 덕분에 수상을 했다며 모든 것은 기적이고 당연히 여기지 않겠다는 겸손한 수상 소감을 전했고 뷔는 BTS 팬덤을 상징하는 보라색과 사랑한다는 말을 합쳐 감사하고 보라한다고 수상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BTS의 이 수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알려지면서 미국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실시간 뉴스 속보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뿐 아니라 여러 유명인들의 축하 메시지도 줄을 이었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BTS의 AMA 대상 수상에 큰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라며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그것이 국격과 외교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BTS의 이번 수상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